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건열 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아주 화창한 날이네요. 예. 네, 주택 시장도 이렇게 화창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뭐 몇 달 전부터는 뭐 너무 네. 화창해서 탈이죠. 아, 그래요? 예. 네. 4월 주택 시장 동향부터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우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4월 주택 시장은 풍요 속의 빈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 좀 어렵네요. 예, 네.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네. 그 주택 동향 말씀드릴 때 그 한마디로 지난달의 주택 동향을 아. 대신할 수 있는 말을 하나씩 생각을 이제 해볼까 하고 이번에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같네요. 풍요 속의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월 달 이게 이제 3월 달에도 이게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표현드리는 건 뭐냐면 주택 매매 건수로만 본다 그러면 상당한 건수를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네. 4월 달도 보면. 그런데 한인 사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하. 네, 그러니 이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어떤 그 지수들을 보면 상당히 주택 경기가 호황이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네. 아, 실제 코리안 커뮤니티 내에서 주택을 이제 파시는 분이라든가 사시는 분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어가 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코리안 커뮤니티에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 얘기는 주택을 바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 또 그 자격을 갖춘 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주택 매입의 능력을 갖춘 코리안 커뮤니티가 아닌 다른 이제 커뮤니티들, 소위 얘기하는 이 주류 사회라든가 아니면은 또 요즘 큰 대세를 이루고 있는 중국 커뮤니티라든가 차이니스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리안 커뮤니티는 그렇질 못하고 시장을 네. 많이 잠식당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떤 정해져 있는 예전보다 줄어든 매물들. 그거를 이제 얼마나 바잉 파워를 갖고 빨리빨리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어떤 그 매물을 사낼 수 있는 어떤 속도도 네. 결정을 하고 점유율도 결정을 할 텐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코리안 커뮤니티가 조금 약하다. 네. 그래서 매물이 나오더라도 그거를 빨리빨리 사주는 쪽은 중국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미국 주류사회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스몰 비즈니스가 살아나지 않았다는 또 가장 큰 원인은 네. 거기서 찾아봐야 되겠죠. 우선 네. 펜딩 세일을 기준으로 보면은요 지난달 4월 달이 작년 4월 달과 거의 동일합니다. 내용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작년 5월 이후에 금년 4월 달이 단일 건수로는 주택이 매매되는 단일 건수로는 가장 많은 건수를 유지를 해왔고요. 네. 그 건수 자체가 이제 작년 4월 달과 금년 4월 달이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신규 리스팅이 나오는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 4월보다 금년 4월이 약 한 6.7% 정도 신규 리스팅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탈 리스팅,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것과 신규 리스팅을 합친 토탈 리스팅을 본다 그러면은 약 8% 정도가 금년 4월이 작년 4월보다 많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그러면 주택시장이 좀 나아졌네. 매물도 좀 늘어나고, 좀, 바이어가 좀 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있네. 숫자로만 본다 그러면 그 얘기가 맞죠. 근데 이것을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역시 또 풍요 속의 빈곤이란 표현이 됩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신규 리스팅이라든가 토탈 리스팅에는 현재 건설 중인 주택도 포함이 되죠. 네. 또는 건설하지 않더라도 퍼밋만 받거나 퍼밋을 안 받더라도 프리세일로 먼저 내놓고 있는 주택도 매물로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손님을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고 그거를 매매할 수 있는 주택은 오히려 적다는 얘기죠. 네. 작년도만 하더라도 작년도에도 물론 컨스트럭션이 꽤 있었습니다만 금년보단 훨씬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7%, 8%가 신규 리스팅이나 토탈 리스팅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오히려 실제 가서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표현하는 평균 속의 빈곤이라고 아주 단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 또 이 킹 카운티와 또 이 스노우무시 카운티는 아직까지 굉장히 뜨거운 시장 규모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이 리스팅들이 시장에 나와 있을 때 오늘 팔리는 주택의 속도를 더 이상 리스팅이 오늘 이후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통상 짧게 잡으면 뭐 한 4, 5개월, 많이 잡으면 한 6개월 정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주택 시장이 평균을 이루고 있다. 균형을 이루고 있다. 셀러와 바이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보면은 그 전체적인 시장 규모를 본다 그러면은 킹 카운티와 이런 그 스노우미시 카운티 이런 쪽이 보면 절대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21개 카운티 전체를 본다 그러면 약 3.5개월치의 인벤토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킹 카운티는 1.75 정도. 그 다음에 스노우미시 카운티가 한 2.45 정도. 피어스 카운티가 약 3.5개월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난달보다는 조금 수치가 늘어난 수치이긴 합니다만 네. 역시 이 수치 역시 좀 이제 과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신규 주택이 쏟아져 나옴으로써 어떤 이 인벤토리가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가격의 형성이라든가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이제 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메디안 프라이스. 이 메디안 프라이스는 집이 10채가 팔렸을 때 이 10채를 평균 낸 평균 가격이 아니고요. 가장 비싼 4채 또 가장 싼 4채를 제외한 중간에 5채나 6번째 집에 대한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운데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네요. 이 가운데 가격이 싱글 패밀리 홈 단독주택이 작년 대비 무려 8.7%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콘도가 또 8.5% 정도가 올랐고요. 그건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가격 상승이 있었던 거고요. 특히 킹 카운티를 본다 그러면은 약 9.7% 정도가 올랐고 스노우미시 카운티를 본다 그러면 약 7.6%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 두 개만을 본다 하더라도 그동안 또 지금까지 킹 카운티와 스노우미시 카운티가 얼마나 지금 뜨거운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와 대비해서 이제 피어스 카운티하고 키셉 카운티를 보면은 뭐 0.9%나 0.2% 정도 오히려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어스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달에는 작년 4월 달 대비 약간의 가격 하락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킹 카운티와 스노우미시 카운티는 거의 8-9% 이상이 상승을 했다. 두 개가 약간 그 상충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가격 하락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아니거든요. 피어스 카운티나 키셉 카운티가 0.2%, 0.9% 정도라면.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의 상승세는 킹과 스노우미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 이렇게 보는 것이 네.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4월에 주택 시장 이제 동향을 한번 알아봤습니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요즘 뭐 이 매물이 나오자마자 금방 다 대동난다는 그런 또 주택 시장은 좋은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 셀러들이요 주택을 리스팅할 때 그 리스팅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그 셀러분들이 주택을 내놓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돈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더 큰 집으로 가려고 하실 때도 있고 더 작은 집으로 가시려고 하실 수도 있겠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셀러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빨리 그리고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까. 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 시장이 활황일 때 파실 수도 있고 또는 불경기일 때 파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놓으신다면 활황일 때 파시는 거죠. 그러네. 주택을 내놓을 때 활황일 때 내놓는 방법과 또는 그 불황일 때 내놓는 방법이 다르냐? 꼭
그것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어쨌든 매 한 가지인데 그것이 나오는 이제 그 반응이 다른 거죠. 바이어들이 보는 반응이 조금씩 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셀러의 입장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은요. 내가 내 집을 살 때는 불편한 걸 모르시죠. 이미 그 집에서 쭉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뭐 다소 어디가 고장난 데가 있더라도 다소 어디가 좀 부서진 데가 있더라도 나는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팅 에이전트가 주택을 리스팅을 하기 위해서 셀러분들과 집을 한 바퀴 이렇게 리뷰를 해보면 부동산 에이전트 눈엔 그게 보이거든요. 아무리 리스팅 에이전트라 하더라도 바이어의 시각에서 먼저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 이 집을 제3자가 이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흠을 잡으려고 들을까? 이런 시각으로 리스팅 에이전트가 먼저 집을 한번 뭐 인스펙션 아닌 인스펙션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런 리뷰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저희 한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집을 돌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십니다. 사실상 네, 그렇죠. 그 정원을 가꾼다든가 페인트칠을 자주 하신다든가 어떤 뭐 이 옆에 그 집 옆에 보면 사이딩 옆에 나무라든가 풀이 이렇게 자라서 사이딩에 이렇게 닦고 있는다든가 이런 거 굉장히 나중에 인스펙션을 하게 되면 다 지적 사항으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네. 또는 지붕에 이끼가 끼어 있다든가. 우선 셀러를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집을 깨끗한 상태로 바꾸고 난 다음에 리스팅을 하셔라.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붕 청소를 안 하고 살았더라도 내가 리스팅을 할 때는 지붕 청소를 하고 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정원 관리를 나는 안 하고 살고 잔디를 많이 죽였다 하더라도 나는 리스팅을 하기 전에 정원사를 고용해서 그거를 전부 다 수리를 해놓고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부엌의 경우 같은 경우에도 나는 뭐 카운터탑을 요즘 뭐 많이 유행하는 그라나이트탑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리석 카운터탑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좋은 값에 집을 팔기 위해서는 카운터탑을 바꾸고 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이유는 뭐 왜 그러냐면은요. 바이어는 들어와서 고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워낙 그렇죠. 예, 일부 네. 아주 특정 그 어제 싼 값을 은행에 넘어가는 또는 어떤 뭐 법원에 넘어가는 집을 이런 그 벌크로 여러 개를 사서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투자자들 말고는 우리가 흔하게 주위에서 볼 수 있듯 일반적인 바이어는 절대 집을 사서 내 손으로 이렇게 고쳐서 들어가야지 이런 사람들은 글쎄요 열에 한 명이나 있을까요? 집 사는 자체가 돈이 들어가니까 그럼요 더 들어가기 싫어 그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거기에를 수리를 한다 그러면 네. 그러면은 또 그 수리하는 기간 동안 내가 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셀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아유 나는 이렇게 그냥 살았으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만약에 바이어가 이런 거를 지적을 하게 되면 깎아주지요 뭐 네. 그리고 들어와서 고치시라고 하고 아니면 들어와서 그냥 사시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셀러가 빠지기 쉬운 가장 쉬운 함정입니다. 셀러도 하기 싫은데. 예. 그래서 넘기려고 바이어는 더 하기 싫습니다. 바이어는 네. 그렇죠. 셀러분이 하고 싫어하시는 그 부분에 한 100배쯤 싫어하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가능한 한 셀러분께서 다소 귀찮더라도 이런 코스메틱한 문제,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점 또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고치고 파시는 것이 먼저 리모델하고 그렇죠 리스팅해라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이제 주택이 화랑기에 있을 때는 내가 2,000불 들여서 주택을 고쳐놓으면 네. 4,000불, 5,000불만큼의 효과가 있습니다 집 가격을 할 때요 또는 이것이 불황기에 내가 그러면 2,000불을 들여서 고치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 다른 고치지 않은 집들보다 훨씬 빨리 팔리겠죠 그렇게 뭐 가격도 어느 정도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네. 가격을 많이 더 받는다든 이슈 보다는 불황기 때는 얼마큼 빨리 파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남의 집보다 이거를 업데이트하진 다른 집보다는 내 집이 훨씬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네. 이 대부분의 이제 셀러들을 보면 아니 나는 그거 업데이트 안 하고 이렇게 허름하게 해서 살았는데
내 뒷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준다는 게 사실은 심리적으로 그렇게 허용이 안 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심리를 이해 못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하지만 셀러의 목적은 내 집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좋은 가격에 파시는 게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조금 그 돈이 들더라도 조금 네. 셀러가 귀찮으시더라도 정리를 하고 파시는 쪽이 이제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집값도 더 받게 되죠. 아, 물론이죠. 요즘같이 뜨거운 시장에서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불 드리면 4,000불, 5,000불 이상 더 받을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바이어가 이제 오퍼할 때의 또 지혜로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반대 시각에서 또 바라봐야 그렇죠. 되겠죠. 네. 예, 바이어가 들어가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요즘같이 뜨거운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주택을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기간 내에 좋은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을까? 우선 첫 번째로 가격적인 부분은 바이어 에이전트로부터 자꾸 그 어떤 그 충고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어드바이스를 네. 받으시고 주변의 그 어떤 그 비교 대상들과 여러 비교를 하셔서 역시 가격이라는 건 어느 정도 그 마켓 형성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변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게 산다든가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가격은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천불 조금 더 비쌀 수 있고 몇천불 조금 더 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만 지금과 같이 셀러스 마켓 아주 철저하게 셀러가 시장을 컨트롤하는 시장에서는 바이어가 집을 사실 때 가장 조심해서 기재하셔야 될 부분이 컨틴전시 부분입니다. 컨틴전시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또 조건부 매입이라고 표현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가장 크게 우선 가장 먼저 앞선에 있는 조건부는 뭐냐면 인스펙션 컨틴전시입니다. 집을 먼저 내가 인스펙터를 고용을 해서 아니면 내가 직접 인스펙션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빼셔도 안 되고요.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인스펙션은 하시는 쪽으로 저희도 이렇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것이 시장이 정말 2005년도,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 하시고 오팔르시는 분들도 꽤 되셨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어떨 때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기존 주택일 때는 인스펙션을 빼시면 나중에 낭패를 보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뭐 개미집이 있을 수도 있고 벌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디에 그 심각한 그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에 대해서 인스펙션을 뺀다는 건 사실 조금 위험하신 생각이고요. 네. 다만 신규 주택의 경우에는 인스펙션을 빼셔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신규 주택은 크로징하기 일주일이나 최소한 2주 전에 워크스루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워크스루라는 게 뭐냐면 빌더, 집을 지은 회사나 개인과 바이어가 같이 그 집을 한 바퀴 돌아보는 거죠. 네. 결국 그것이 이제 인스펙터를 고용해서 인스펙션을 하는 효과와 거의 상응한 효과를 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어느 빌더나 어떤 큰 회사가 됐든 아니면 개인 회사가 됐든 그 워런티라는 걸 제공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워런티를 제공할 때는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210 워런티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글로 표현한다면 2/10이라고 씁니다. 네. 앞에 2나 1이라고 쓰여 있는 이 숫자는 뭘 얘기하냐면 월 투 월. 뭐 자동차로 얘기하면 범퍼 투 범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를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 페인트도 될 수 있겠고요. 집 안에 아니면은 장판도 될 수 있겠고 카펫 얘기도 될 수 있겠고 어떤 뭐 창틀이 뒤틀린다든가 문짝이 뒤틀린다든가 이런 모든 서비스를 하는 것이 월 투 월 서비스입니다. 그것이 워런티 중에 앞쪽에 나와 있는 숫자고요. 뒤에 나와 있는 숫자는 이제 그 스트럭처 부분입니다. 네. 어떤 기둥이 한쪽으로 쏠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 집의 경우에 가장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단지를 이제 개발을 하고 불도자로 이렇게 땅을 다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이 반드시 평평했던 땅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기울어져 있는 땅에 땅을 파서 맞출 수도 있고 흙을 부어서 이렇게 불도자로 눌러서 맞출 수도 있는데 무거운 집이 지어져서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처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세틀, 집이 이렇게 자리를 이제 잡아가는 네.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주무시다가 뚝
떡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떡소리가 나요? 네. 이럴 때 놀라, 굉장히 놀라시죠. 저도 네. 처음에 이제 미국에 와서 어떤 주택에 들어가서, 신규 주택에 들어갔을 때 이런 소리가 나서, 네. 정말 도둑이 들어온 게 아닌가. 라고 네. 해서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런 상황은 왜 발생하냐면 집이 이제 자기 자리를 잡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그, 뭐 집이 무너진다거나 이런 이슈는 아니고요. 어떤 그 페인트 칠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석고를 바르고 난 다음에 이것이 더운 공기가 나올 때 갈라 터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이런 구조물들, 스트럭처가 땅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제 자리를 박히면서 약간씩 뭐 0.1mm라도 어떤 균형을 잡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그 인스펙션 컨틴전시를 웨이브해도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신규 주택 같은 경우도 요즘 그 오파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럴 때 내 오파를 좀 더 스트롱하게 강하게 보이겠다면 인스펙션 컨틴전시는 막 웨이브 해셔도 네. 큰 이슈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이제 4월의 주택 시장 동향과 또 셀러가 주택 리스팅할 때 방법, 또 바이어가 거꾸로 오퍼할 때 방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인 유건열 사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번호 하나 남겨주고 가시죠. 예, 예. 네. 저희들 대표 전화번호가 425-248-4999, 425-248-4999번이고요. 리누드 사무실은 리누드 H마트 옆에 있고 페드로웨이 사무실은 엑싯 143번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 유리 건물에 있습니다. 네. 425-248-4999, 248-4999입니다. 코가 세 개군요. 네. 네. 네, 뉴스타 부동산에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보데이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